인천항이 수도권 물류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10일 한국국제물류협회와 공동으로 24개 물류기업 대표와 선사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인천항 포트세일즈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날 항만공사는 인천항 내항과 선강 신컨테이너 터미널을 소개하며 수도권 항만으로서 가지는 물류비용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인천항은 부산항 대비 건화물은 컨테이너 한 개당 $250, 냉동 냉장 화물은 $45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항은 동남아 항로에 24개, 한중 항로에 15개의 전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물류기업 관계자는 인천항은 물류비용이 저렴하지만 물류창고에서 중량물 취급을 불허해 부산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애로사항을 전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김순철 마케팅팀장은 물류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